혁신을 하려면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혁신적인 사람한테 칼을 주고요, 뒤로 돌아야 돼요. 혁신해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와가지고 이 말을 오독했던 게, 그래서 자기가 혁신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칼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힘이 없다고 가장 개혁적인 건 아니에요. 개혁과 힘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해야 돼요. 혁신을 하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혁신을 하죠.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좌우를 오가면서 혁신을 하는데, 혁신의 단위에 뛰어들 때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언제나 같아요. 전권을 줘라. 전권을 줘라. 정권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혁신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결국 칼질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혁신안을 설계한 사람한테 없으면 이것이 결국은 구현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혁신위원을 막 외부에 저명한 사람들을 모셔가지고서 혁신안을 마련해? 그래놓고 그 혁신안을 실행할 수 있는 칼자루는 그들에게 주지 않아? 그럼 혁신은 불가합니다.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칼까지 줘. 칼까지. 내가 설계하고 칼까지 내가 휘두를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정권을 줘야 돼요. 정권을. 가장 혁신적인 그룹에게 칼을 줘야 돼요. 네.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